개척할 때처럼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힐링 센터가 세워지니까 헌신하면서 수고한 분들이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영적으로 상당히 업이 돼 있어요. 전문 교회로서 이렇게 전문 교회로서 처음입니다. 지금 이런 힐링 센터 교회 밖에서 이렇게 새로운 현장을 가지고 교회 같지 않으면서 교회 티를 내면 교회 실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 상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 소리만 해도 마음은 닫아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 밖에서 이렇게 장소 이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중독자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그런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집에 혼자 주로 이 중독자 주로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이런 정말 이 우리 치유 전문 교회로서 꼭 필요한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박예경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보니까 내가 만나 보니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소위 말해 우리 교회에서 뭐 유명한 장로도 없고 근데 그런데 하나같이 한마음대로 명단을 다 봤어요. 신자들 헌금자 해문 다 봤는데 정말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 오늘 보니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막이뭐 교육자가 미안할 정도로. 완전히 훨씬 우리 저 체육과 나온 저 장로님은 어제 인사로 보니까 한 달에 한 9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치유하겠다. 그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말이야. 그건 세금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치유하는데 내가 올인하겠다. 이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부 무임. 안 받아요. 전문가들인데 전부 다 전문 대학 나오고 그 분야에 다 그렇게 전문가들인데 전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여운 DNA가 이곳까지 전달되었구나. 그런 마음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기는 치유하는 방주입니다. 치유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휴 힐링 라운지, 이 지금 발음을 정확해야 되는데, 사람과 나무가 휴식할 수 있는, 길 건너 또 보니까 또, 공원이 있고, 그거 보니까 뭐, 조금만 걸어가면 NC백화점 있어서, 또 그런 날씨 더울 때는 거기 가서 또 시원한 또, 공간도 있고, 아니, 쉴 수도 있고, 너무 좋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이 현장에 성령인도 받는 분들이 지구에 이 힐링센터를, 힐링 라운지를 세웠다. 너무 헌신답게 감사드립니다. 전부 다 봉사를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어제도 보니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우리 선교 펀딩 또 백구자를 했어요. 백구자 내가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말이야 뭐 너무 부족해요.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파송 협력 선교사를 작년까지 다 선교 대회 때 초청해서 비행기 값을 다 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판인지. 파송 선교사만 주고 협력 선교사는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인데 어제 미국에서 항의를 하더라고. 목사님 작년에는 우리 후원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준다네요. 나 처음 듣는데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가서 한번 알아볼게. 아니 펀딩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왜 그럴까? 뭐그저 파송 선교사는 당연히 초청해야 되는 거. 여기 와서 숙박을 다 그렇게 해결해 줘야 되지만은 협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협력은 파송기가 따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잘 알아보고 파송교회가 있으면 그 파송교회에서 하면 되고 없는 경우에 어려운 분들 다 해주도록 해라라고 내가 오면서 문준 목사에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선교 본님까지 헌금을 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요 냉수 한 그릇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직분 통해서 직분이 왜 축복의 통로입니까? 축복 통로란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직분 맡긴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중심을 그 헌신을 다 보면서 너무 기특했어. 너무 착했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게 필요한 뭘 주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주고 싶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볼 때 막 축복을 막 빌어주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볼 때 저 꼴통이네. 저 인간 저 회개하면 좋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께서 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똑같아요. 성령님도 왜 못 받느냐. 내 생각이 내 두 마리 개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인도를 못 받아. 와보니까 장소도 너무 좋고 발산적이 또 가까워서 너무 좋아.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앞에 선분들이 막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 인도 잘하시네. 무명한 분들이 다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업 돼가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역은요 아까 지게 화면에 나왔지만은 가영동 등촌동 이게 지금 이 방화 이 지역이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중독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장애인들도 장애인 아파트 1단지는 싹 다 장애인들 국가에서 처음부터 가영동 지을 때 지었어요. 장애인들이 다 와서 여기 그 1단지 전체는 다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하면 아시겠죠? 장애인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특별히 알코올 의존자들이 많아요. 다른 중독보다 알코올 의존자들 얘기가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독거 생활하는 혼자 사는 분들 많아. 이렇게 되니까 이 사실 우리 교회가 있는 주위에 등촌동, 가양동 이 지역이요, 염창도 이 상당히 참 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뭐라 하느냐, 중독고하국이라고 해요. 중독.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각종 중독자들이 막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 보니까 갈등도 많아요. 갈등이 많아. 좋은 건 많은데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일본만 가도요, 고지 곧대로 삽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안 그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때그때 처세를 기가 막히게 변칙을 잘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중도까지 가는 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워낙 머리가 빠른데 이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거 5대 중독이라 그래. 이거 5대 중독.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중독 전문가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중독자가 900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900만이면요, 우리나라 5명 중에 1명이 중독자예요. 어디에든 잡혀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힐링 라운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작은 자가 철 이루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크면 부담스럽습니다. 중독자들이 들어올 때 여기 딱 좋아 공간이 편안하게 누우시는 침대도 좀 놔두세요. 침대 누우시는 침대 못 누운 분들은 몸 아픈 분들도 땅바닥 디스크 많은 분들은 또 침대 못 누워요. 그런 거 좀 놔두고 그냥 와서 편하게 누워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마기 하나 갖다 놓고 만신 쑤신다는 분들과 앉아놓고 그냥 만신을 치료해 주도록. 중독이 더큰 문제는 뭐냐? 본인 혼자 문제만 아니에요. 가족이 다 숙대 받치요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못 살아. 힘들어. 행복하지 않네.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이죠. 그리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현장에 휴 힐링 라운지를 설립했다. 교회 발디디기 전에 교회 부담스러워.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힐링 라운지야 그냥. 트리 라운지에서는 오늘 그냥 와서 쉬라. 아무 눈치도 보지 않도록 커피 그 머신도 갖다 놓으세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뭐 달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 많아요. 그냥 지 손으로 빼먹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서비스를 자리에 서비스 그렇게 쉽게 먹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먹는 거한잔잔 잔만 제대로 마셔도 기분 좋습니다. 기분 마음이 열린다고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치유의 뜰. 첫째로 근원적 치유 망대입니다. 근원적 치유 망대 첫째로 치유자 예수. 자, 본문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이 중독자들이 포로되어 있잖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귀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려있어요. 눌려. 눌려있어요. 지금 중독으로 힘든 분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 무슨 뜻이냐? 그 어떤 것에 깊이 빠진 상태. 이 중독이죠. 습관적으로 깊이 빠진 상태. 습관이에요, 습관. 포로된 상태, 눌린 상태, 특별히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스스로 해결하기가 힘들어. 이런 상태 있는 자들에게 권원적 치유를 하기 위한 망대의 역할을 휴힐링 라운지가 한다. 자, 기독교 심리학자로 유명한 아치 볼트 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중독은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좀 잘못된다 할 때는요. 영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중독은 영적 문제로 시작된다. 결국은요, 이 중독도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가? 또 일반 교회를 다녀도 영적 문제가 뭔지는 말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당신 영적 문제야. 영적인 걸 뭐 어떻게 알습니까? 왜 창세기 3장을 모르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망하고 완전히 죽어가는데도 계속됩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중독이 되는 사물, 어떤 행동을 뭔가야 겡비하는 대상이지요.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요. 그거 없이 못 살아. 그것만 생각해. 그 우상이지요. 그래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 멤버들 보니까 영적 싸움을 잘 싸울 것 같아. 사랑으로 하면서 영적 싸움을 다 내려놔요. 정말 기가 막힌 멤버입니다. 기가 막힌 멤버. 제가 미국에서도 특강하면 자랑했어요. 내가 금요일 날 도착하면 토요일 날 휴힐링 라운지 개원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 중독자들을 교회 오기 전에. 근데 교회 세워준 것은 간판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헌신했다. 목회자의 영광이죠. 면류관이요, 자랑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내 자랑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자랑이죠. 너무 참 대단한 우리 박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 강하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메시지가 있고 영권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따르질 않습니다. 제자가 왜 따르냐? 메시지 따라오는 메시지.
영권이 있으면서 메시지가 있으니까 또 개인 동기가 없으니까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있으면 없습니다. 순 그런 것들만 모여가지고 뻥 어느 날 펑 터지고 없어지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 우리 예원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과 자유의 현장입니다. 이 힐링 라운지가 해방과 자유의 현장.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 그랬어요. 이 희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잘 들으세요. 희년 이게 나오는데 이 희년은요. 이스라엘의 50년마다 희년이 옵니다. 희년이 오면 그 해는요. 종되었던 사람 다 돌아갑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이 해방입니다. 해방. 이제 종이 아니요. 희년이 50년 한 번씩 오는데 그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긴 분들 땅 다 돌려줍니다. 해봅니다. 해봅. 희년을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갔습니다. 희년을 만들었다고. 그 빚진 거 다 탕감해 줍니다. 희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오셨어요. 쫙 잡혀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완전히 해방시켜요. 죄에서 저주에서 싹 다 해방, 가난한 자에게, 그냥 병든 자에게, 그냥 막 모든 갇힌 자에게 모든 상처 투성이 다 치유. 그 영적 치유,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히면 안 돼요. 해방, 아멘. 이유 없이 잡히면 안 돼요. 그 언덕이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된다니까. 뭐 어쩌다가 뭐 맥주 한 잔 할 수 있죠. 어쩌다가 뭐 사람 살다 보면 실수 할 수 있죠. 그게 잡히면 안 돼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내 머리 새가 지나가는데 이게 여기 등지를 치고 알까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쏙 새가 지나간 거 우리 어떻게 막아요? 똥을 찍 쌌다 어떻게 할 거요? 비둘기가 지나가서 살 수 있잖아. 옷배를 주세요. 그런데 얘 앉아가지고 알까면 안 되죠. 그건 본인 책임이다. 그래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잡혀가시면 여러분이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능력인가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여러분이 삶 속에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내가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기죽어가지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지할 매절 그 사단에 속은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자기 주장으로 말할 수 있지. 아멘.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듣고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넌 사람 말 한마디 한 건 잊어버리고 평생 각인식이냐.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믿는다 그 말에 영적 희년이 선포되기 때문에 잡힐 게 하나도 없어. 오시는 분들 말해주세요. 다 잡혀있다. 잡혀있는 건 막 정상이다. 막 중독 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 생활이 좋냐? 안 좋지. 내가 해방시켜줄게. 어디 해방시키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해방이다. 성경적 근거 쫙 돼가지고 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눌림에서 자유를, 포로된다가 자유를, 완전 자유 해방 누림. I'm okay, you're okay, it's okay. 그래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전문성 회복의 망대입니다. 전인 치유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여섯 분야의 중심 중독을 치유하는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 정서적, 환경적, 생활적, 신체적, 생리적 치유에 나야 돼요. 이 현장이. 그래서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서 뭐요?
삶 치유까지. 삶을 치유해줘야 돼. 삶 치유까지.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요, 여러분,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영성교육. 이 영성교육을 교회 다니면 다 영성교육 배우잖아. 근데 인성이 안 좋아. 인간관계가 잘못. 이강인이 보세요. 손흥민이는 축구도 잘 하지만은 아버지가 인성교육을 잘 해가지고 다 품잖아요. 아, 근데 어디 한국 사람 미국 저 영국 가가지고 주장을 합니까? 주장 인성이 아주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잘 생기네. 이강인은 축구 잘 쳤어 어려서부터. 근데 이렇게 인성교육이 안 돼가지고 부딪히고 싸우네. 지금 대표팀은 넣을까 말까. 운동은 잘하는데 요 인간성이 더러워가지고. 광고 다 빼버렸잖아요. 얼마나 손해봤어요. 얼마나 성질 한번 내가지고 얼마나 손해봤냐고. 내가 두 골 넣을 때는 미치겠더라고. 야, 이 친구 이거 진짜 인물이네. 근데 싸우고 나니까 보기 싫어. 사람이 금방 그렇게 변해요. 그래, 금방 그렇게. 에? 인성, 자녀들에게도 영성과 인성. 에? 나아가서 전문성. 이걸 쫙 여러분 지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라도 인성, 간성 더러우면요. 주위에 사람 없어요. 없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면 중독되잖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란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요.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중독자들이 거의 다 인성이 잘 못 돼 있어 그래요. 인성이 잘 돼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중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인성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로 볼 때 휴머니티라고 하는데, 휴머니티 이게요,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현장을 알고. 이 객관성이 놓쳐버리면요, 제가 이래 보면요 참 똑똑하고 다 갖췄는데 객관성이 좀 결여됐구나. 이런 분들이 목사들 중에 엄청 많아요. 목사들이 주는 내 목사할 거야 이러고 그 자체가 벌써 상당히 그 객관성 이런 분들 많거든. 영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막 은혜 받아가 목사가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적 건강하지 못하면 목회 안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이 인성, 이 인성, 이 리빙 파워, 이 인생을 말해요. 다 이렇게 해주면 앞뒤 좌우 횡으로 종으로 관계 위 아래 옆에 곁에 아홉 가지 나오잖아요. 3구 3에서 그런 60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하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성교육, 영성과 인성 전문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 해야 되지만 오거든 이 중독자 오거든요 아주 재밌게. 아멘. 많이 너무 심각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계속 찬양 틀어놓고 찬양은 허감 물질이거든요. 이 분위기를 계속 틀어놔. 계속 들어오는 순간 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부터 부탁해가지고 틀어. 찬양은 다 들으면 다 좋잖아요. 내가 요 그 저 우리 이제 노 원장 그 내가 딱 가 첫날 처음에 내보고 오셔가 딱 가서 딱 찬양 틀어 그랬어요. 이 발병원 전체 들어오는 사람들이 찬양을 탁 들으면서 치료받을 때 찬양을 탁 찬양은 목다하고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편안을 줍니다. 찬양은 세계적인 음악이잖아요. 그 찬양을 틀어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개원하고 지금까지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가르쳐 줘야 돼요. 찬양을 들으면 치유가 됩니다. 육신 치유되지만 영혼 치유, 마음 치유된다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찬양을.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찬양을 지시도 합니다. 이 찬양 틀어라, 저 찬양 틀어라. 우리 것만 그렇게 들고 본부고 틀고 본부고 틀고 우리 교회 그 틀고 찬양 틀고 엄한 잔소리 다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도 뭐 소리가 크다 작다 너무 안 들려. 좀 크게 너무 시끄러워. 참말로 답답해. 그리고 교회는 수준이요 직원들이 수준이 세상보다 낮아요. 월급을 작게 주기 때문에 낮아요. 요걸 어떻게 커버하느냐 내 잔소리로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인들은 그냥 자세 자 첫송 찔러. 그래서 노이즈비가 노이즈 장로가 감 잡잖아요. 야 처음부터 팍 찔러 사단이 확 깜짝 놀라 도망가도록
졸음이 확 물러가도록. 그러니까 막 저 처음부터 막 불 켜지자마자 빵 때리잖아요. 나중에는 까맣.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다 내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예배 시작됐다. 저기 번쩍 처리라. 집에서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그 이까지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게 잡혀있지 말고 영적 치유부터 삶치유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요. 금방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중독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재배한테 너무 피자 흘린다고 다 됐다고 보면 안 돼. 영적으로 계속 싸우도록, 그리고 집에 가서도 싸우도록, 이렇게 계속 그런 가슴 가지고 영적 어머니, 영적 어머니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면 이 치우면 안 됩니다. 저는요, 사랑부라든가, 우리 전문교회, 드림교회, 모든 뭐, 무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부서는 대화가 되잖아요. 사랑보다 대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요, 마음장애, 생각장애, 정신장애, 생활장애, 장애가, 육체적인 장애 하나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서야 돼. 넘어서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우리 아들이 농인이잖아요. 아들인데 우리 수화를 잘 못해요. 아는 어려우니 못한데 그렇게 이 문화 언어가 저는 수화가 언어잖아요. 우리 언어 수화 안 하잖아요. 그냥 문화가 다르요. 문화가 생각이 문화가 다르다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 그러니까 며느리도 농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대 대학원까지 해내요. 공부다 한국사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이 다 보고 다 그 문장 정상이야. 아주 정상 중에 정상이야. 근데 생각이 다 문화가 농인이에요. 그 너무 서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 너무 서야 돼. 서로 서로가 기도 동력자가 되었어. 기도 동력자. 그냥 기도로 사단이 준 이 그야말로 영적 습관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이상하게 치유 대상자들이요 편안함을 얻어요. 이 교회가 딱 여기 지금 치유 힐링 라운지 세워졌으니까 이제 사역자들은 무조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기가 찬양 소리만큼이나 막 기도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치유가 느껴지도록 편안함을 느끼도록 회복을 통해서요 결국 예배화가 되고 교회와 제자와의 응답을 받게 되죠. 골육전도도 마찬가지로 치유됩니다. 우리 기도한 김병은 장로님 기도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세무사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다 깨져버리고 평소 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술만 먹으면 갚으린대. 그러니까 못 살지 도망갔지. 지금 장로대가 왔는데 저는 못 믿어. 다 나왔는가. 왔다 갔다 주일 평소 때 왔다 주중 왔다 청소해 주고 하고 하면서 지금도 못 믿어. 왜? 또 언제 또 나올지 하도 오랫동안 당해봐가지고 내가 물으니까 본인이 인정하더라고. 내가 너무 이래 이 알코올 때문에 이래가지고 저 사람 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형도 검사 들어보니까 검사였는데 한 잔 먹고 그 부장 검사를 때려가지고 잘려. 그 집안이 대단한 머리예요. 대단한 머리인데 그놈 알코올이 그래가 치유가 됐는데 100% 됐냐 내가 볼 때 아직 모르지. 기도해야 돼. 계속 긴장해 영적으로. 나사 불려버리면 또 당하나 봐요. 얼마 지나면 당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 하느냐. 이거 지금 전문교회요. 지도자들이 중독이었는데 치유대가 장로가 되었다니까요.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장로 된 사람 나와야 돼요.
장로가 나와야 재생산 제대로 된 거요. 아멘. 내가 왜 이런 말 했냐. 김기현 장로님도 자존심인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뭐 사람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또 본인도 나 치유됐으니까 그런 말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게 정상이요. 상처되면 치유 안 된 거냐고 안 받는 거요. 그렇게, 그래 말이야. 우리 지금 내한테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거 내가 어제 그랬습니다. 우리 팀장 인사로 왔을 때. 김기현 장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니, 미리 다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깨질 정도로 정말 망가졌지만은, 복음을 금요일날 철아 나와가지고, 복음 딱 깨다 그날을 끊었어요. 아니, 골프 집에 가가지고, 맥사 한 잔 해도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았어요. 됐는데 된 것처럼 너름들 될 수 있다. 그래 모델이에요. 모델. 중독도 안 해보고 무슨 중독 연에서 말하겠어요. 나 중독해서 자주 와야 돼. 와가지고. 아멘. 자주 와야 와서 간증도 하고 해야 본인들도 힘을 얻고 또 본인도 무장을 역적 무장하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전문성 인재 양성입니다. 자, 현재 운동 생리학, 음악, 미술, 상담, 공예, 이 건강 관리 분야의 센터 운영 강사들이 다 정해졌어요. 전부 다 그냥 헌신하겠다는 이 전문가들이 너무 감사하죠. 이 강사비를 안 받는다. 이 바쁜 시절에 말이요. 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인데, 사실 전문성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치고 나야 되는데, 개인 전문성 뿐만 아니라 후대를 양성하는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중독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정신문제 가진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 향후 이제 교회 안팎으로 치유했더니 활성화되는 그런 플랫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뭐 호흡국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 성교구 모든 부서들이 NK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있잖아요. 전부 치유받은 사람 영육관. 결론입니다. 스타트만 2025 선포된 이후의 현장에서 이 휴 힐링 라운지가 세워졌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 스타트만 2025의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휴힐링 라운지를 이렇게 1차적으로 허락해 주셨구나. 선포되자마자 이게 다 섰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장마탄을 넓히라. 계속 넓혀지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응답이 되어진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임 체인저가 뭐냐. 어떤 일이나 이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확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러한 중요한 역할하는 인물, 그 인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왜 영적 흐름을 쫙 그렇게 이렇게 이 현장에까지. 요번에 설립하면서 함께 참여한 동역자들은 전부 다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이 큰 이 사람 이 중독자들 턴을 이 삶을 확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걸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주는 그 치유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휴 힐링 라운지 중독 치유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걸맞는 언약적 치유 회복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있어서 우리 예원 뉴스도 나가고 계속 인터뷰해서 이렇게 치유되는 이 증거들을 이것을 홍장로 따야 돼요. 인터뷰하고 따고 그렇게 치유하는 거 보여주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우는 영원한 절대 망대 휴 힐링 라운지. 그래서 계속 장막탈 옆에 나가는 그런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치유의 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휴 힐링 라운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중독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새로운 재창조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헌신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일에 참여해서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이 마르지 않도록,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건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헌신한 모든 스태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에 날마다 임해서 주님의 힘으로 이 어려운 현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